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기업들 뉴스도 체크하고 가시죠. 이어서 이은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국내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현대차와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빼놓지 않고 현대차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현대차 그룹이 직접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배터리는 현대 기아차가 내년에 출시할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할 전망인데요. 이 개발한 배터리는 고성능의 하이니켈 리튬 리온 배터리로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니켈 함량을 높인 신소재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 파우치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굉장히 적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면서 앞으로도 시장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와 소재, 장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기술 내재화로 인해서 친환경 전동화 시장 성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보여준 이후에 2분기가 보다 기대되는 소식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의 변동성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통신 3사가 이제 어제를 마지막으로 1분기 실적을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의 희비는 엇갈린 모습이었고요. 우선 SKT는 긍정적이었지만 KT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발표했던 SK텔레콤보다도 오늘은 KT와 유플러스의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KT는 매출이 6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2% 올랐지만 문제는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2% 하락하면서 4,861억 원을 기록했고요. 반면 LG 유플러스는 매출이 3조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KT보다는 손실폭을 확실히 줄인 모습입니다. 0.4% 정도 하락하면서 2,60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LG 유플러스는 제자리 걸음을 보여줬고 KT의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 3사의 1분기는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동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으로 3년 연속 1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 원을 넘겨서면서 그래도 업계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평가를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동 탐사의 이 실적을 이끈 것은 5G가 될 것 같습니다. 5G 가입자가 3월 말 기준으로 3천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전월 대비는 46만 명이 늘면서 지속적인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AI라는 트렌드까지 겹쳐지면서 앞으로 2분기와 3분기의 실적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를 비롯해서 어제 NG 엔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좋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주기도 했는데요. 실적에 굉장히 좋은 덕에 어제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현재 100%를 달성하면서 1,50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97% 전년 대비 상승해주면서 36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YG의 이러한 호실적은 역시 블랙핑크 덕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에는 콘서트 수익이 전혀 없었지만 본격적으로 콘서트가 활성화되면서 콘서트를 통한 수익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고요. 이번 1분기에만 블랙핑크가 월드투어를 통해서 총 14번의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 또 보이밴드인 트레저 같은 경우도 10회 공연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콘서트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고 티켓 가격과 ND 상품의 수익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YG뿐만 아니라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큐브까지도 일제히 시간에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 엔터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또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는 3N이 아닌 이 게임주에서는 넘버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분기 매출을 1조 원을 달성하면서 첫 1조 원 시대를 넥슨이 열게 됐습니다.
이 매출은 1조 1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54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6% 크게 성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넥슨의 호실적 배경에는 플랫폼 구별 없이 기존의 주력 라인업들의 견고한 성장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피파 온라인 4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등 대표 PC 라이브 게임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0일에 프라시아 전기를 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매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넥슨의 역대급 매출 실적으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변동성 나와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